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도마도, 방울도마도, 큰 토마도 심으셨는지요? 오늘의 영상은 여름에 그 맛있는 토마토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토마토를 심은 분들 어떻게 겨순 제거를 해야 되는지, 토마토 겨순 제거하는 방법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순 제거, 겨까지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원칙적으로 줄기를 키워야 합니다. 이 이파리 그 매디매디에 겨순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겨순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토마토는 열리지 않고 그냥 나무만 무성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주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순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겨순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2-3년만 놔두면 그냥 또 많이 겨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그 2-3일에 한 번씩은 꼭 그 겨순 제거를 하고 그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또 지주대를 잘 씌워줘야 됩니다. 뭐 많이 심으신 분들은 3-4개 하나씩, 조금 심으신 분들은 토마토 나무 하나에 한 개씩의 그 지주대를 박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 겨순을 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디매디에 겨순이 보이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겨순 단지가 조금 지난 것들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기 전에 빨리 겨순을 따주는데, 요 밑에 부분에 보도 겨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부터 따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나무가 그 잘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밑에 잎사귀는 한 3-4개 정도씩 그 따주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겨순을 제거를 하면은 3마디에 한적이 꽃이 일화방이 핍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3마디 올라가면 또 일화방이 피는데요. 그렇게 그 하방에서 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우스 같은 데서는 인공 수정을 해줘야 돼요. 토마토 존이나 이런 거를 인공 수정을 해두고, 요즘에는 인공 수정을 안 해줘도 벌이나 파리 뭐 이런 것들이 각종 벌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인공 수정을 안 해줘도 그 수정을 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거 밑을 안 따줘도 금방 그 겨순이 자라납니다. 밑에는 그 잠자코스를 깔았어요. 잠자코스를 깔아서 잠자코스를 통해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됩니다.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잠자코스 조그맣게 깔고 거기다 물을 주면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요즘 가뭄이 굉장히 아주 심합니다. 아주 정말 온 대지가 목말라 하고 아주 물 때문에 비상입니다. 농부들이 마음이 이럴 때면 굉장히 그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물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물 주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잠자코스를 까지 안 하신 분은 직접 이런 데다가 물을 찔러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요 겨순 따주는 거 하여튼 원가지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따줘야 됩니다. 요거 한 심어놓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겨순이 나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밑에 잎은 좀 따줘도 돼요. 따줘도 되고.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갈 때마다 요거 그 겨순을 따주셔야 됩니다. 겨순을 안 따주면은 토마토는 굉장히 주체를 못해요. 나중에는 열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줄을 키우게 됩니다. 그 전문적인 토마토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두 줄씩도 키워요. 두 줄씩도 키우는데 그거 보는 그 밑에 잠자코 그 호흡을 통해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사람들은 두 줄씩도 키우는데 텃밭이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줄씩 키우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이 토마토가 비가 오게 되면은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토마토가 터져요. 터지는데 뭐 비가림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이렇게 막참 쉽지 않은데 하여튼간에 내일 모레 비가 온다 하면 비 오기 전에 빨간 토마토 같은 것들은 빨리 수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토마토를 심어서 이게 따먹는 데는 것 굉장히 가족과 온 가족이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열려가지고 열리게 되면은 키울 때는 이렇게 힘이 들지만은 이제 열매를 빨갛게 익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단을 이쁘게 꾸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정서 순양에 굉장히 좋고요. 이 마음이 힐링이 돼요. 아침마다 가서 밭에 가서 이렇게 이제 토마토나 이런 채소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마음이 온화해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을 멀리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그 뭐라 그럴까 좀 피박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채소를 가꾸면서 서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눌 수 있고 하면 정말 좋습니다. 뭐 많이 심지는 않아도 돼요. 너무 많이 심으면 주체를 못해요. 그 주체를 못하니까 저는 맨날 이거 너무 많이 심는다고 많이 심는다고 집에서 아주 난리예요. 그만 좀 제발 조금만 심어라 조금만 심어라 했는데도 뭐 심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뭘 과하게 심습니다.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따는 것도 굉장히 일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내가 많이 심어서 이웃과 친지들한테 나누어 줄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마음속에 뿌듯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줄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이거 토마토를 심으신 분들 결순 제거 한 가지 씨만 남기고 키운다. 그리고 흐려지지 않게 잘 매줘야 됩니다. 이상 꿈과 희망 농장에서 토마토 결순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